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Gospel 영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리스닝. 이제 리스닝. 리스닝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리스닝을 배우는데 리스닝 어떻게 배워요? 막 리스닝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리스닝. 막 들릴 때까지 계속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리스닝을요 세상에서 배워야 될까요? 리스닝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찬양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영어로 하면서 리스닝을 완벽하게 뽀개는 Gospel English 찬양으로 배우는 영어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직 Gospel English 기독정병 최단기.kr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최단기.kr 들어가 보시면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 강의인데요. 조국과 민족을 일으키는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그죠? 기독정병 TV에 오신 여러분을 완전히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That is who you are 라는 노래를 같이 배울 거예요. That is who you are. 뭐라고요? That is who you are 라는 찬양이에요. 찾아보세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노래 가사를 알아야 되니까 가사 알려드리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은 나중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이 노래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배울 건데요. 그건 뭐냐면 발음이에요. 발음. 영어 발음은 어떻게 나는 걸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모음이란 뭐냐? 모음이라는 거는 영어는 한국말 영어 똑같죠. 다 뭐예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음은 기역, 니언, 디귿, 니을, 미음, 비 가나다다, 마바사다, 차차카차 파가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를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이 뭐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그러니까 A, E, I, O, U야. A, E, I, O, U가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 갑자기 지금 리스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모음을 하시지? 라는 이유는 영어를 읽을 때 이 음소리를 알아야지 리스닝이 돼요. 자, 우리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우리는 I want to go home 이랬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 I want to go home, I will go home 했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 I want to go hom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막 드라마 보고 보면 막 프렌즈 보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를 보지 말고 리스닝만 잘 돼도 그죠? 찬양만 잘해도 어떻게? 찬양만 잘 들어도 리스닝이 완전히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그거예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T나 D는 다 R로 발음 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T나 D는 다 R로 발음 나요. 자, 지금 노래 제목이 뭐랬지? That is who you are예요. That is who you are.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 That is who you are 라고 발음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T가 어디에 있어요? T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봐보세요. T가 어디에 있죠? T가 A하고 I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R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s로 발음해요. That is. That is who you are인데 you도요. 빨리 발음하면 여로 발음 납니다. 해봐. That is who you are.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어, that is who you are 아니야. That is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You가 아니라 여. Who you are? 아는 더 빨리 발음하면 all로 발음돼. All.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아니고 who you are. 해봐. That is who you are. Who you are? 아니면 써놔. Who you are? Who you are? 해볼까 시작? That is who you are. 자, 그것이 뭐야? 누구? 당신이 누구인지야.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다. 이건 당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That is who you are. 해볼까?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자, 이렇게 해서 영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에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영장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You are here. 당신은 지금 여기 있대요. You are here. 오케이? 그다음에 컴마 다음에 나왔죠? 자, 어디 뒤에 나왔어요? 컴마 다음에 ing 나왔죠?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해석을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뭐뭐 하면서. 자, in our midst에 밑줄 그어놓고 뭐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간에 있대.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You're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 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Moving, 어디에? 우리가 있는 저기 여기죠. 우리 중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하나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가운데에. 미스트가 중간이란 뜻입니다.
자, 여,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You're here. You're here. 자, you are라고 하는 거 어떻게? You're. 해봐. You're here. You're. You는 뭐로 발음한다고? You're. 해봐. You're here. 해봐. You're here. You are here. 아니야. You're here. You're here. 뭐 하시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돌아다니면 어디에서? 우리의 중심에 돌아다니면서 I worship you.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했어요. You are here. 그지? You are here. I worship you. 나는 경배하는 당신을 나는 경배하는 당신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You are here. 당신 여기 있습니다. 자, 또 뭐 나왔지? 뭐 나왔어요? Working이야. Working. 역사하시면서 영어로 역사하다를 뭐라 그래? Working이야, working.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야? Work, work야. 역사하시면서 어디 안에서? 이 장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십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역사하시니까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해볼까? You'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당신 여기 있습니다. 뭐 하면서? Working이야. 자, working인데요. 빨리 발음할 때는요. KTP는요. 빨리 발음하면 K는 끄, T는 뜨, P는 뿌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working이 아니라 working이야. Working. 해봐. Working. 자, 그 다음에 자음 다음이죠. 자음이 지에는 자음 다음에 TH는 발음 안 납니다. In this place. 해볼까? In this place. In this라고 하는 in this place, in this, in this. 자, 자음 다음에 뭐는 발음 안 난다고? 자음 다음에 TD는 발음 안 나고 몸 사이에 TD는 뭘로 발음 난다고? R로 발음해요. 그래서 you'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re here, working, working in this plac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자, 코러스 갑니다. Waymaker, 당신은 뭐야?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Waymaker. 당신은 누구야? Miracle worker. 뭐야? 뭐를 만드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역사하는 분이에요. You are right. You're here, right? 뭐 하면서? Moving in our midst. 그 다음에 뭐 하면서? Working in this place. 뭐 만들어? 당신은 누구야? Waymaker. 그 다음 뭐야? 당신은? Miracle worker. 그 다음 뭐야? 당신은?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또? Light in the darkness. 어디에? 빛이야. 어디에? 어둠 안에서 빛이시래. My God. 그분이 누구니? 내 하나님이네.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다 같이. That is who you are. 그것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자, 1절 끝났다. 자, 2절 넘어가는 거야. You are here. 똑같아. You are here. 뭐하니? 컴마담이 아닌지 뭐라고? 뭐뭐 하면서야. 그치? 자, 여기 계시는데 뭐 하면서 계시니? 지금 터칭, 만지시면서 있대. 뭘 만진다냐? 모든 마음을 만지시면서 있대. You're here touching every heart. 오케이? 해봐. You're here touching my heart. 그치?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계시네. 뭐야? You're here touching my heart. 오케이? Touching my heart. Moving in this place. Moving in our midst. Touching my heart. 그치? 그 다음 또 그래서 내가 뭐해? I worship you. 내가 그래서 뭐한대? 내가 경배합니다. 당신을. 내가 경배합니다. 당신을. You are here. 당신 여기 있네. 또 나왔다. 그치? 뭐 하시면서 있었어? 뭐 하시며 계신데? Heal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자, 컴마 다음에 아닌지 뭐라고 한다고? 뭐뭐? 하면서잖아. 그러니까 뭐야? 모든 상한 심령을 어떻게? 고치시면서 해봐. Heal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당신을 경배해. 나는 경배해. 또 나왔어. You are here. 자, 3절이야. 3절. You are here. 또 나왔다. 그치? 컴마 다음에 ing 뭐라 그랬어? 뭐뭐 하면서 계시는 거야. 당신 여기 계시네. 뭐 하면서 계셔? Turning. 뒤집어. 뒤집어. Turning 뭐야? Turn이야. 그치? 그러니까 turning 뭐야? 뒤집으시면서. 자, 뭘 뒤집니? 뒤집어. 뭘 집어? 인생을 뒤집는데. 모든 인생들을 뒤집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뭐야? 고침이 생기고 힐링이 생기고 터칭이 있고 터닝이 있어야 돼. 자, 이리 가던 사람이 어떻게? Turning around이야. 오케이? Turning around. Around가 도는 거야. 도는 거. Turning lives around. 뭐 하시면서 계신데?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바꿔. 사망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 갑자기? 생명으로 가는 거야. Turning life. Life의 복수가 뭐다? Lives입니다. 인생들을 뒤집으시면서. 자, 인생 뒤집다 뭐라고? Turn, 해봐. Turn around. Turn around. 해볼까? Turn around. 따라합니다. Turn around. Okay. Turn around. You're here. 뭐 하시면서?
turning lives around. turning lives around. 요거 다 붙여 읽어야 돼, 이렇게. lives around 아니야? lives around. 해 봐. lives around. lives around. 그죠? 아이 그래서 내가 뭐 하니? 나는 경배합니다. I worship you. 나는 경배합니다. I worship you. You are here.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뭐 하시면서 이때 mending이야. mending이 고치다, 수선하다야. 자, 아이폰이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 삼성 가야 돼. 아이폰 대리점 가야 돼. 아이폰 삼성 가면 되는데. 어, 어디 가야 돼? 아이폰이 고장 나면 아이폰 대 고장 가야 되지? 왜? 아이폰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사람이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선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자, 예배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선하신대. 어, 할렐루야. 그지? You are here. 뭐 하시면서 있대? Every heart. 그지?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Touch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Mending every heart. 모든 마음을 어제 수선하면서 계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I worship you. 나는 뭐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I worship you. 하나님을 경배하다. 또 나왔다. 이제 후렴. Waymaker. 뭐야? 길을 만드시는 분. 자, 길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지. 그분이 뭐니까? He's the waymaker. Right? 그 다음에 miracle worker. 뭐 하는 분이라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영어로 뭐야? Miracle worker. 그 다음 뭐야? Promise keeper.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약속을 지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반드시 힐한 고치든지. 내가 이 나라를 고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promise keeper. 오케이? promise keeper. 3년 동안 워런티야. 아이폰 샀어? 3년 동안 고쳐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고쳐줘. 영원히 안 고쳐줘. 영원히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그거 뭐야?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자, 어둠을 퍼내야 되니? 아니면 어둠에 빛이 있어야 되니?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어둠을 퍼내? 와, 어둠이다. 어둠 퍼내줘, 안 퍼내줘? 그죠? 홍해를 건너가는 길이 뭐야? 지팡이를 들어야죠. 그죠? 홍해를 물로 풀 수 있어, 없어? 안 푸잖아. 그러니까 어둠이 내 인생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을 초대하면 되죠. 그래서 light in the 하나님이 누구라고? light in the darkness. 그치? 어둠 안에서 inner야 inner야. T 발음 맞나요? light 해봐. light inner. 자 여기 T죠 T. light inner야. 해봐. light inner. 이거 리얼로 발음나? light inner. light inner. 그치? light inner. 이게 아리야. light inner. 해봐. light in the darkness. light in the dar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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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발음 맞납니다. darkness 아니야. dark 해봐. darkness. 약간 dark이라고 해. dark. dark. darkness. darkness. 해봐. darkness. Light in the darkness.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마리가. 오 하나님. 뭐야? 그게 뭐야? 당신입니다가 됐습니다. 자, every 자, even when I even 심지어야. 심지어. even이 뭐라고? 심지어. 심지어 내가 뭐야? When I don't see it. Okay? When I don't see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when 이때죠? 내가 심지어 그것을 못할 때에도 뭐야? You're working. 당신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T하고요. U가 붙잖아요. T, U. 이게 붙으면요. 이걸 처로 발음해야 돼. 처. 처. 오케이? Even when I don't see it. 오케이? Even when I don't see it. Even when I. When I. When I. 해봐. Even when I. Even when I. 아니라 when I로 발음해야 돼. 해봐. Even when I. 자, 돈일까? 론일까? I하고 O 사이에 있죠?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이야. 론. Even when I don't see it. 오케이? 해봐. Even when I don't see it. Even when I see it, you're working. 이처럼 you're working. 그래서 빨리 읽으면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See it, you're working. Okay? See it, you're working. 이거 발음 그렇게 안 나와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이라고 발음 안 돼요. 어떻게?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 해봐.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See it, you're working. You are 아니라 you are 처로 발음 납니다.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Okay? 내가 뭐 할 때도? Feel it, you're working. Feel.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뭐야? 당신은 어떡합니까? You're working. 계속해서 찬양 너무 좋죠? 가사. 들어봤어요? 이 찬양?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You never stop. 당신은 멈춘대, 안 멈춘대. 자, 우리가 우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멈춰 안 멈춰? Never stop, okay? He never stop. So you gotta never stop, never stop being happy, right? Because God is always working. So rejoice always. 자, 하나님의 뜻이 뭐랬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랬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딜 가고 어딜 안 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
기쁜 마음으로 어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God never stop working, right? So God is always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자, 브릿지는요. 브릿지는 찬양에 새롭게 만든 데 있어요. You wipe away. 닦다야 닦다. 자, away가 붙으면 눈에서 없애는 거야. 아, 닦아서 없앴어. 뭐를? 모든 티어를 없애. 그 다음 you mend 아까 했죠. mend가 뭐랬지? 수선하다. 뭐를 수선해? broken heart이야. 그치? 부서진 마음을 수선해. 그 다음에 you are the answer. 너는 당신은 뭐야? answer. 그게 뭐지? 모든 거에 answer야? 예수님. 그치? you wipe away. 또 나왔다. you wipe away. 뭐라고? 당신이 모든 눈물을 닦아줘. you mend. 너는 당신은 뭐야? 당신은 broken heart죠?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을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고쳐줘. You are the answer. 당신은 모든 것의 answer, 답이십니다. 당신은 뭐야? Waymaker. 오케이? 그 다음 뭐야? Miracle worker. 그 다음 뭐야? Promise keeper. 그 다음 뭐야?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라는 오늘 찬양을 같이 봤습니다. 다 봤으니까 이제 음을 찾아보세요. That is who you are를 찾아보시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 새 노래가 돼요. 새 노래. 그래서 찾아가지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그 사이트에 서로 이게 공유할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계속 듣고 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